팀장님께 앉은 채로 1대1을 올리겠습니다. 예, 관세무선. 관세무선. 예, 반갑습니다. 아이고, 오늘 날씨 좋은데 오늘 많이 나오셨네. 많이 나오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. 아, 새로운 얼굴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마 선제 청년에 제가 볼 때는 뭐 부처님 오시기 전에 있잖아요. 제가 볼 때는 30명은 가득 채울 것 같아요. 이 법당을 가득 채워야 돼. 그리고 이게 말이 선제 청년인데. 그지?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도 우리 모두는 주인공이야. 보통 생각할 때는 뭐 단체 있잖아요. 선제 청년에는 회장하고 뭐 부회장, 총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주인공이라 생각하는데 주인공 그 주인공이 아니에요. 이분들은 있잖아. 봉사자야. 무슨 벼슬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아유 나는 그 조직에 나는 뭐 똥꼴레인데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. 내가 주인공이야. 제가 저번에 한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. 그죠? 우리 이제 그 쌀 같은 경우에 쌀 알지? 그지? 우리 쌀을 만들 때 쌀이 주인공 같이 보입니까? 우리가 쌀을 한톨 쌀 만들 때 쌀이 주인공이 아니야. 쌀을 만들 거면 뭐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? 뿌리가 있어야 되고, 그다음 줄기가 있어야 되고, 잎이 있어야 되고, 또 쌀을 갖다가 싸는 게 겨 있지, 겨. 등격할 때 우리 이제 도정하면 나오는 등격 있잖아요. 전부 다 주인공이야. 우리가 제일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게 등겨 있잖아. 우리가 도정했을 때 쌀 갖다가 쌀 찌었을 때 나오는 등겨 있잖아.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잖아. 이 겨가 없으면 쌀이 만들어지질 않아.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? 다 주인공이야. 우리는 생각할 때 쌀만 주인공이라 생각하잖아. 선제 청년에 있잖아. 여기 회장이라든가 부회장이고 뭐 총무라든가 간부들만 주인공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다. 우리가 저 학교 같은데 꽁등이 있으니까 1등이 있는 거야.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? 다 주인공이야. 다 잘났어. 무슨 말인가 알겠지? 나는 못난 사람이니까 저 사람 잘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. 특히 선제 청년에 있잖아. 이 정도 되면 수준들이 다 있잖아. 다 학부 출신들이고 있잖아. 엄마 아버지보다도 더 많이 배웠는데.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? 절대 스스로 있잖아. 나는 못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. 내가 주인공이라.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.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, 직장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, 그죠? 위에 뭐 간부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다 주인공이고 나는 뭐 있잖아, 그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.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 하기 나름이라. 우리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. 하기 나름 뭐 여자 하기 나름 자꾸 그렇게 했잖아. 하기 나름이다. 내가 항상 일찍 와가지고 좀 일찍 한 20분, 30분 먼저 와도 되잖아. 와가지고 커피 끼려가지고 있잖아. 오늘 형아들 있잖아. 대접하마. 그 사람이 주인공이야. 그뭐 법회 넘어가고 시간 넘어가지고 있잖아. 슬슬 오는 그 사람이 주인공 아니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? 복 좀 지으라. 복 좀. 아이고 내 참네. 사는 게 힘든 게 복이 없어서 그래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오늘 수업 안 해도 내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. 절대 있잖아. 복 지을 일이 쎄딱하니까. 아 나는 복 지을 데도 없던데. 저 그거 아니에요. 정말이에요. 조그만 거 있잖아. 이런데 와가지고 저렇게 있잖아. 세상 피고 있잖아. 그 다음에 좌복 깔고 법요직 갖다 놓고 오늘도 우리 부부들 며칠 하던데. 크게 복지라고 생각하지 마. 작은 게 있잖아. 우리 작은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큰 강을 갖다 이루듯이. 아시겠지? 네. 아, 그러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찍 나와가지고 있잖아. 형아들 오마 좀 따뜻하게 커피 한, 형아 일주일 잘 지내다 하면 그 법회 한 10분, 20분 전에 와가지고. 그게 복 짓는 거야. 그게 선제 청년을 키우는 거고. 아시겠지? 그죠? 너무 큰 난다. 스케일 크게 뭐 있잖아. 나는 막 뭔 큰 난다 무슨 난다 뭐 나라를 구하고 그런 난다 일을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. 조그만 그게 있잖아. 나중에 씨앗이 돼서 큰 일을 한단 말이야. 아시겠지? 그죠? 아이고 서설이 너무 길었다. 자 그래도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. 자,